마법의 이동식 선반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쇼트 오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 이제 오늘 봄철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간만에 예.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그렇지.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 아마 대부분 되게 다 이러실 겁니다. 보고 꺼내려고 했는데. 어머, 내가 아니, 스타킹 너무 찾았잖아. 그러니까 고객님 우선 찾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게 좀 적층식인데 이런 뚜껑을 있죠. 잃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적층이 안 되죠. 그럼요. 그냥 빨래를 여기다 그냥 넣기 일쑤입니다. 정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수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단수도 네. 높이도 모두 다 자유자재로 그렇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너무나 근사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디귿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넣기도 편하고 빼기시도 편해요. 디귿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있어서 무엇보다 이동이 가능한데요.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어린이 제품 공동 안전 기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6대물질 불검출 테스트 국내 생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선반이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단마다 10kg의 하중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콜라거든요. 이걸 10kg를 딱 얹어놔도 괜찮다는 거. 튼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반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홀 구조입니다. 40에 25 홀 구조.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실 거고 조립할 때 드라이버 뭐 여러 가지 것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얹으시면 다음에 빵 쳐주시면 손으로. 남편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선반을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집이 넓어요, 네. 좁아요, 높아요, 낮아요 상관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그렇죠. 2단으로 쓰셔도 되고 네. 나는 3단으로 선반으로 쓰셔도 되고 네. 4단 선반으로 쓰셔도 되고 높이 자유자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동이 되다 보니까 너무 네. 간편한데 네. 사실 다용도실에서 쓰시는 저처럼 주부님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기사님 불렀더니 세탁기 위에 뭐 놓으면 안 돼요 아줌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세탁을 하시고 나서 세제를 넣으시죠.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다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만큼 수북히 쌓입니다. 그럼 이것들 한번 싹 정리를 하셔요. 싹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 깨끗한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딱 네 칸에 좀 전에 보셨던 그 동일한 양이 다 정리가 됩니다. 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울 샴푸부터 해서 다목적 세제, 가루 세제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정리해 보실 수 있으니까 세탁기 옆에 보통 뭐 건조 옆에 이런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틈새 공간을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틈새 공간 예. 이용. 그래서 죽은 공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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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너무 좋으실 테고. 그렇죠. 이 안쪽에도 열면 어머. 미안합니다. 이게 적층이 안 되니까 여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올까 겁난 거야. 이런 공간마저도 우리가 자취할 때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성들은 지금 더더군다나 위쪽을 보시면 이게 수북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트롤리를 만나시면 같은 이렇게 같은 양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맞아요. 홀 구조로 돼 있어서 바람도 잘 통하고요. 통기성도 좋고요. 물도 잘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이렇게 선반 사시려면 그릇 선반 사시려면 돈 5만 원, 돈 6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마시고. 쓰시고. 더더군다나 좀 전에 보셨던 여러 가지 양념들 아니면 면 같은 것들 이런 거 조금씩은 또 대량으로 구매하시지요. 그걸 다 정리를 해보시고 더더군다나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 놓을 때가 애매해요. 주방 가정 애매하죠. 위쪽에다 딱 놓으시고 상단에다 놓으시고요. 그때 여기다 딱 거치를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늘 숨겨놨었는데 네. 주방도 되게 확장한 것처럼 확 넓어진 느낌. 맞아요. 아 그래서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평수가 똑같은데 옆집이 되게 넓어 보여서. 맞아요. 정리가 인테리어의 네. 기본이고요. 휴대폰이랑 리모컨은 진짜 어디 고무줄을 묶어놨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선반에다가 수납하시면 네. 되세요. 애들 맨날 찾는 색연필부터. 이게 사실 안 보이면 사고 또 사고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는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가구처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소파 옆이나 뒤쪽에 공간들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뭐 기저귀부터 해서 장난감 이런 것들 쭉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비어있는 공간에 약간 좀 가구를 설치한 것처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효과를 딱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홈쇼핑 보고 계세요?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화장대를 가져다주시면 네. 거울 보시고 바로 화장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대부분 화장실이나 맞아요. 이 드레스룸에서 화장 안 하시고 TV 보시면서 화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간편한 네. 거고 그렇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정리함 따로 사실 필요 없이 네. 저희가 12단씩이나 드리니까 2단 정도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맞아요. 되세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로 가볼까요? 이거 소재 자체가 물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와 변기 사이에 공간이 좀 남아있지요. 이런 공간에 딱 넣어주시면 되는데 바스용품들 내가 어디서 구해왔어 이런 선물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렇게 딱 적층으로도 수납을 하시고 제일 윗칸에는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거니까 내가 세면할 때 아니면 뭐 일보실 때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너무나 괜찮습니다. 위쪽에다가 쌓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정리하시기 맞아요. 좋으실 테고 네.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기정화 식물도 되게 3,000원, 네. 5,000원 싸더라고요. 그렇죠. 한 3단, 4단 정도는 공기정화 식물들 네. 올리시면서 맞아요. 그냥 밖에 있으니까 사실 화장실 가서 물로 쭉 뿌려주시기만 하면 네.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홀들이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물도 아래쪽으로 층층이 되다 보면 네. 집에 정원 만드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이 드려야지 실내 정원도 꾸미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1부터 숫자가 보이시죠? 쭉 올라가겠습니다. 12단까지 고객님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안에서 부족하다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한 단당 가격이 네. 국내 생산인데 12단 그러니까. 드리는데 네. 5,000원 돈이 안 돼요. 네. 4,485원 돈으로 국내 생산한 튼튼한 수납판 가져가시는 시간이니까 네. 우리 집에 새 가구 들이시는데 돈 53,820원만 받을게요. 빠르게 속도 내주시면서 모바일 앱 쪽으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들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전세인데 이사 갈 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조립이 되니까 가져가면서 가져가야 5만원도 내 돈인데 아마 지금 이제 봄철이 되면서 이런 거 다들 정리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티 이거 100만년 만에 찾았잖아. 사고 또 사고 돈 버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수납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도 안 되고 고객님 옷이 다 망가지잖아요. 무엇보다 이동형이라는 거 여기저기 다 움직이실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D자형의 오픈형 이동 선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트레일러 바꿔보시면 훨씬 인테리어가 살 거고요. 어떻게 맞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뒤쪽에 어린이 제품 공동안전 기준 여기에 6대 유해물질 불검출 국내 생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단을 보시면 1단과 1단 사이가 33cm 2리터의 생수병 그냥 다 들어가고요. 이게 하중 테스트가 보기에는 지금 10kg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 저희가 이 콜라 있죠 콜라 이거 쫙 여기 안에 넣어봐도 지금 보시면 잘 견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한 단 한 단마다 구조 자체가 홀 구조입니다. 40에 25. 그래서 통풍성이 좋고요. 이거 조립하실 때 어렵지가 않은 것이 딱 끼시고 툭 쳐주시면 이게 조립이 끝이 납니다. 바퀴 세가 이동도 편하고요. 지금 네. 500세트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간편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40대, 네. 50대 어머님들 많으신 이유 우리 집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2단으로, 3단으로, 4단으로 그냥 공간의 자유자재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네. 얘 바퀴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동까지도 간편한데 맞아요. 다용도실에 저도 다용도실에 쓰지만 다용도실 네. 정리하려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품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볼 때마다 어지럽고 부산스럽고 이런 것도 한 번에 싹 정리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4단짜리로 비어있는 공간에 어디 숨어있었지? 1단, 2단, 3단, 4단 여러 가지 섬유유연제, 가루사제, 다목적세제 다 위에다 놓으시고요. 자주 쓰는 거 위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에 딱 넣어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또 써보실 수 있으니까 훨씬 활용도가 좋습니다. 틈새 공간까지 예. 그 죽어있는 공간들까지 그렇죠. 수납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 문 한번 누고 올까봐 겁나. 양념도 소스가 맨날 똑같은 거 사고 사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위쪽으로 수북하게 쌓아놓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하면 공간에 마법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홀 구조기 때문에 뭐 설거지 하시면 옆에 놓으시면 물 쫙 빠지고요. 더더군다나 좀 전에 보셨던 여러 가지 조미료 우와. 아니면 뭐 면 이런 것들 일단부터 착착착 싸셔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면 같은 거 딱 넣으시고 또 중간에는 조미료 넣으시고 이런 주방 가전들 특히나 놓을 데가 없어요. 뭐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뭐 이런 보틀 이런 것도 딱 넣으시고요. 그때그때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놓으시고 그때그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편하고 네. 수납도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동시에 250분 네. 들어오시는데 우리 사실 거실이 가장 문제예요. 맞아요. 거실 테이블은 계속 그렇지. 싸요. 맞아요. 산이야. 계속 싸요. 근데 선반 하나 있으면 2단으로 얘네 리모컨을 넣어주시고 매번 차는 휴대폰 약품들까지 정리. 네. TV 보시면서 홈쇼핑 보시면서 이제 네. 이동식 선반 있으니까 그냥 화장 간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있지만 소파에서 계속 몸이 붙어있어. 여기서 리모컨 보고 여기서 맞아요. 화장하고 가구처럼 쓰셔도 되시니까 맞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가구나 선반에 들여놓은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옷 정리하시는 분들 저희 집도 옷 장사하기 때문에 옷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보실 수 이렇게 12단을 챙겨드리고요. 요즘에 또 베란다 확장 공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실내 정원도 꾸며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수북수북하게 드립니다. 어머니가 호박이랑 고구마를 보내주셨는데 통기성 되게 좋고 네.